지금 팩을 붙였고, 팩 기다리는 동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. 외로움에 관해서.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니니까 댓글에 혼자 여행을 다니면 외롭지 않느냐. 그리고 종종 그냥 제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본인들의 추측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. 마치 사실 있냐? 외로워 보인다. 그러니까 뭐 한국에 돌아가라. 그냥 한국에 가세요. 이런 것들.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어요, 종종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뭐지? 왜 저러지? 싶어요. 근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. 본인을 투영해서 볼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뭐 어떤 사람은 나처럼 다니면은 내가 만약에 저런다면? 외로울 것이다 라고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것이 본인도 모르게 타이핑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서, 정말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쓰는 댓글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첫 번째 사실은 외롭지 않아요. 외롭지 않고, 설사 외롭다고 한들 저는 그 외로운 감정을 좋아해요.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로,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해서, 그리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,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, 외롭지 않느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,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, 혹은 가족이나 뭐 동물이 있으신 분들, 평생 외롭지 않으신가요? 아닐 텐데. 아닌 거 아시면서. 맞는다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. 외로운 거는 저는 항상 내 인생의 친구라고 생각을 더 하고, 그 외로운 감정이 들때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, 그 외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고, 그 생각이 어떤 창조를 또 끄집어내게 해줄 수도 있고,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여태까지 그랬고,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. 외로운 것들, 외로운 시간들, 혼자만의 시간들. 이렇게 뭐 외로워 보인다, 뭐 한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치 인생에서 외로운 시간 있으면 안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, 그 외로운 감정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저는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네요. 외로운 거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.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래서 뭐예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혼자 있으면 할거 진짜 많아요. 다이어리도 쓰고, 혼자 영화도 보고, 뭐 책도 읽고,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고, 온전히 그냥 나한테, 내 자신한테만 시간을 쓰는 거죠.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, 그거를 왜 그렇게 외롭게 보시는지도 일단 이해가 안 돼요, 저는. 당신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이 외로운 시간을 잘 버티는 사람, 잘 즐길 수 있는 사람, 잘 누릴 수 있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, 사실? 저는 행복하거든요.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돌이켜봤을 때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나쁜 점이 일단 없어요. 응? 나쁜 점이 없어. 왜냐면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,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, 친구가 있건 없건, 누군가가 있건 없건,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관계없이 온전히 내 스스로 원래부터 잘 살고 있기 때문에, 내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면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,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.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롭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, 당연히 맨날 누군가와 같이 있다가, 응? 어느 날 갑자기 나 홀로 된다면 너무 이게 상처가 깊겠지. 근데 원래부터 나는 혼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살아가고,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남과 이별 뭐 이런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. 남들이 만약에 네가 100이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도, 실제로 저는 뭐한 10, 20 정도 힘들고 만다고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뭐 외로운 감정, 뭐 그런 것들을
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투영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생각은 할 수 있지. 근데 그게 사실인 양 응? 그렇게 단정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누군가는 외로운 거 좋아할 수 있다. 혼자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지금 배가 고프고 혼자 이제 친구들이랑 오늘도 사실 놀다 왔거든요.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상당히 설레어요. 빨리 이 혼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집순이이기도 한데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회사 생활도 되게 잘했고 싫어하지도 않았고 뭐 잘해요. 하지만 그런 무리나 어디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그 들어가는 그 시점이 딱 되면 상당히 너무 좋아요.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. 집 앞에 다가왔을 때내집 집문을 열기 바로 직전 그때 너무 좋다고요. 그래서 오늘도 돌아오면서 편의점에서 과자랑 음료수 사왔거든요. 그래서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뭘 볼까 오늘은? 아무튼 뭐 볼 거예요. 영상을 편집할까? 아무튼 뭐 혼자 할 거고 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지 않겠죠? 뭐 울적한 감정 뭐 그런 것도 좋고 무기력감, 뭐 외로운 느낌, 뭐 행복한 감정, 슬픈 감정 이런 것들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좋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. 배고픈 것 느끼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네요.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이 느낌 진짜 좋은 거예요. 좋지 않나요? 먹고 싶은 게 있을 때그 느낌 진짜 좋던데 그게 사라지면 진짜 힘들거든요. 큰 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. 먹고 싶은 게 있는 그 느낌을 느끼러 가야겠네요. 팩을 지금 10분밖에 못 했는데 띄어야 될까? 먹고 싶어. 나 먹을래. 그럼 안녕.